오늘날 인류가 마귀의 세상에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인도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십자가 밑 가나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밑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분명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알았었으면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비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 교훈과 훈계를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밑에 오중복음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얻는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되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가에 왔었을 때 홍해수는 창이라여 건너갈 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즉시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포로로 잡으려고 질풍처럼 뛰어왔었습니다. 그들은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 갈 길이 막연하고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호국하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모세야 어찌하여 애굽의 장사터가 없어 우리를 홍해수에 가에 데려와서 죽게 하는 것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본주의자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고 잠잠하라. 오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백성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홍해수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홍해수를 건너고 뒤에 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물이 덮여서 수장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총인 오중복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